지독거려. 공간이 바뀌었네요? 여긴 어디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는.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던 도로잖아. 아, 그... 네. 이곳은 내 생업의 터전. 그곳의 근교야. 밤에는 연구를 하고 낮에는 뭘 했는데? 나는 건축가였어. 오, 건축가라. 근사한 일을 했네, 이상 씨. 근사하더라. 본래 이 거리에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고작 버려진 공 하나로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 나도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오. 참으로 순수한 생명이 아니오. 하지만 지금은 안 보이네. 어디로 간 걸까? 글을 배울 나이가 된 아이들은 여러 공장으로 끌려가오. 그 중에 내가 만든, 내가 직접 설계한 공장도 있어. 이상.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에 최적화가 된 구조였어. 노동자에게 박차를 가하기 더할 나위 없이 편리했고, 그들의 벌이가 썩 좋았으니 나의 벌이가 퍽 좋았던 것은 무릇 그 때문일 테요. 뭐 그렇다고 네가 그 돈을 보란 듯이 펑펑 쓰고 다니진 않았잖아. 구인회를 위해 전부 바쳤지. 기억나세요? 제가 T사에서 직장을 구하고 제일 처음 만든 기술이요. 인식표 말이지? 네, 미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우습죠. 그걸 쓰면 부모와 감동의 재회를 할 아이들이 늘어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공장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쓰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만든 저도 그 인식표를 차고 일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T사에서 이뤄낸 업적은 그런 것이었지. 그래서 나는 거울 기술에 더 매달리게 된 것이요. 순수하게 탐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으므로 아무것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쯤이야 수탈과 착취를 피하려고 T사에 건너갈 때부터 짐작하고 있지 않았어?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대신시켜야 한다는 것쯤은.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 유감 없는 싸움을 불빛 속으로. 훌륭하오. 이외에 특별히 첨언할 이유도 없군. 흐드러졌구려.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걸려라. 적화 다소 유리하구려. 깡총.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싱싱한 풀이 보이네.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적확한 한압이었어. 저들이 추풍과 같이 흔들려 보다 유리하지 않겠어. 양창! 활락에 삼켜지기 전에 걸려라! 흙으로 섞으려 가지 하나가 맥 없이 꺼내구려. 기어코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았어. 저런 것으로는 나비와 날짜조차 견디지 못했겠지. 어려울 것도 없네요.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불길 속으로 활락에 삼켜지기 전에